우아량의 길손. 소룡아 어디인가 금주가 여기 연암도 이기를. 금주역에서 내린 일행은 택시를 타고 강이 보이는 다리를 걷는다. 이 물이 무슨 강이냐? 소아 소름아. 연암 선생이 다니시던 길목이 아니다. 당신은 다리도 없었는데 장마철 홍수에 얼마나 힘겨웠을까? 지금은 눈 내리고 물도 메말라 강바닥의 가슴팍이 허옇게 드러나고 있다. 소룡아는 음산 산맥의 지맥인 의무려 산 쪽에서 그 지류가 흘러. 그늘음자 음산에 음의 옛날 한자음이 이제 금이니 금주와 무슨 걸림이 있을까? 비단금자의 소리가 금에서 온 것이니까 설문해자를 떠올린다. 육당의 신자전에서는 신을 거미라 했다. 의무례에서 제사장이 하늘과 땅 조상신의 죄를 올렸다고 생각하니 그 걸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거미 단군 신화의 곰과 걸림이 있으니 금강과 공주와 웅진과 무슨 맥이 통할 법하다. 본디 금전은 오를 의자 의연이었다. 의연의 의는 뜨대의 자와 같다. 글자의 구성 요소로 보면 음에서 비롯하는 형성 글자다. 하면 음산의 음과 이어진다. 말하자면 금주는 신을 모시는 거룩한다. 소룡아 물이 흘러 일행이 가고자 하는 우아량 대륜하에 합류. 드넓은 벌판 아침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서 멀리 보이는 요탑을 뒤로하고 그렇게 철 많은 역백수 역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연암 선생님도 이 차를 타셨더라면 얼마나 손쉽게 편안하. 그러나 열하일기에 그 사실적이며 웅성 깊은 글을 쓰지는 못했어요. 상상력에 뿌리는 현실이기에 그렇다. 여기 내리니 벌써 오후 3시. 자칫 우아량 박물관이며 요아문명의 밝은 유지를 볼수 없을지 모른다. 까마귀 소리 같은 조바심이 가슴으로 파고든다. 다시 다리를 건너 내를 따라서 부산에서 우아령으로 가는 길이다. 이 물을 송아지망자 망우하라고 했다. 그렇다. 이를 줄이면 우아가 되지 않을까? 그럼 양은 들보같이 생긴 선어리에서 흐른다고 해서 그리 했습니다. 박물관 길로 접어드니 반은 신장로 먼지가 벌써 4시. 1시간 안에 보고 나오라는 말. 어제 전화를 받았다. 길손은 나이가 들었다고 녹색 면비권을 주고 함께 간 인선생은 반값만 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박물관이 무슨 무덤 같다. 이러자면 무덤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천단과 여신도 적석총과 옥기가 눈에 익다. 천단에서 횃불을 들고 요제를 올렸을 고조선의 부족장과 한무리에 살았다.
하늘과 조상을 향한 그 절절한 기도와 영성을 경건함.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홍익의 세상을 그리워하고 사람의 키 많은 C자형 옷길을 들고 나는 길목에 세우러 왔다. 이름하여 구슬옥자 옥절이 중화 제일의 용이란다. 어찌 보면 새와 같고 덜어놓은 곰 같기도 찬바람 부는 언덕으로 올라 제일 제2유지로 갔다. 여신상을 모시던 신전 곧 요당이 있는 곳이다. 다소 높은 지역. 주실에서 남북으로 제2 공간이 배열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제2 공간. 당시 사람들의 성소로 할 것이다. 연암 선생께서 여길 와 보았더라면 열하일기에도 그 내용에 상당한 이야기가 올라 있을 터. 다시 적석중을 보니 어떤 느낌이 더갑니다. 돌로 쌓은 무덤 안에 돌로 쌓아서 시신을 모신 것은 고조선에서 부여로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던 우리의 문화가 아닐까. 저 적석중 돌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우리들의 선인들일 가능성이 높다. 대륙에는 적석중이 없기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 무덤에서 오으로 만든 귀걸이며 부장품이 나왔으니 C자형 옷기도 그 가운데 하나다. 우아량이니 소를 토템으로 하면서 우아량 주변에 정착하여 살았던 흔적은 아닐까. 말하자면 부여의 한 지파인 소우자 더할갓자 우가들이 들어와 산기슭과 우아 사이에서 둥지를 틀었을 것이다. 아이를 기르고 어른을 모시고 해는 지고 을씨년스러워 눈위의 바람이 더욱 차다. 산이면 내가 흐르는 지형이 마치 내 고향을 흐르는 섬강의 상류인 태기산에 나뭇가지마다 붉은 헝겊을 따라 바람에 날리면 5천 년 전에 살았던 선인들의 영혼이 잘 가라고 손짓을 하느냐. 해걸음하여 다시 옆백수역으로 돌아왔다. 기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12원을 더 주었더니 고맙다고 잘 가라. 조금 있더니 차를 다시 뒤로 후진해서 창밖으로 장갑을 냈다. 길손의 장갑. 그냥 가버려도 그만일 텐데. 공짜가 없는 세상. 밤새도록 완행 열차를 타고 졸다 깨다 심영에 오니 이른 아침입니다. 일행은 라면을 먹고 다시 요양으로 갔다. 물고 물리며 피 터지게 싸우던 요동성을 보러 13번 버스로 동경릉까지 갔다. 동경릉은 누르하치의 아들 당나무조차 저영의 무덤이다. 왕관에 야심을 두었다여 나이 35살에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태자였다. 능의 위치를 어느 기사에게 물었더니 모른다고. 또 다른 기사에게 물으니 어서 타라. 6정거장쯤에서 내리라. 집도 없는 허러운 공원. 자세히 다가서 보니 천우문이라고. 성문 앞에 돌비로 요동성지라고 써있다.
마침내 동경도 놓치고 말았구나. 녹에서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고 사람을 볼 수가 없다. 담 너머에는 누가 세웠는지 굴뚝이 보인다. 참새 같은 작은 새들만 문들을 들락거린다. 성문이 있는 곳마다 관원들이 소지품을 조사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요남 선생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다시 태자를 건너 금주 요하 영구 산역은 북경 열하로 갔을 것이다. 일행은 열차 시간도 넉넉하여 태자 다리를 걸어서 건너기로 해. 230여 년전 여남 선생은 어디로 건넜을까를 생각합니다. 겨울인데도 강물이 많다. 얼음 위로 눈이 내려 찬 강물에서 고기를 낚으려는 사람들이 간간이 눈에 들어온다. 여남 선생 일행도 물가에서 고기를 낚아 먹으면서 홍수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역전으로 가까이 오니 한때 요동벌판을 호령하던 요백탑이 우뚝하니 그 위엄이 침묵으로 다가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사람도 몇 없는데 전자 메아리만 공원을 맴돌았다. 조금 쉬는 오니 장춘행 열차가 시간을 맞춰 자리에 앉아 눈을 붙이는 듯 연암의 커다란 몸이며 칼날처럼 찢어진 눈길이 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선생의 모습이 보일 듯도 하거나 나그네의 꿈길에서 선생을 배우면 열하일기를 들었을 터 정화였습니다.